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찰칵 짤방 사용관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짤방 사용관 또 어떤 꿀잼 짤방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 바다 밑 파인애플에 살아? 빙빙빙빙 빙빙빙빙빙 오, 야, 이거 꿀블록이잖아요. 바다 밑에다가 설치해놓으니까 영락없는 파인애플이네. 여기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스펀지바 입구 그대로 대기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고 생각합니까? 오, 이거 말 그대로 그 약간 수중 벙커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야, 이쁘다 이거. 이거는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여기 배 타고 딱 와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면은 오, 딱 봤을 때 되게 이쁘기는 한데 그렇게 만들기는 엄청 어려운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이쁩니다. 느낌 있어요. 이거 별장으로 쓰면 딱일 것 같긴 한데 여기도. 네, 마인크래프트 산 마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와, 잠깐만, 이거 야생에다가 이렇게 지은 건가요? 오, 야, 느낌 있다. 미완성인데 사이에 이런 식으로 다리를 연결을 해놓으니까 약간 하늘 마을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야, 근데 다리도 그냥 연결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굴곡이 있어가지고 진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놔가지고 이쁩니다. 요 마을 한번 또 놀러 가보고 싶네. 까꿍. 뭔데? 까꿍. 야, 혈커에다가 이거 그 꿀 텍스처 팩 입혀놔가지고 거의 뭐 숨바꼭질 느낌으로다가 해놨네. 이거 누가 봐도 낚인다. 이거 벌도 바로 낚일 각인데. 벌써 헷갈린다 지금. 들어가줘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죠? 낚시 플레이의 개우수 등장. 오, 이건 아까 그 하늘마을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것 같은데요. 요 절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 그 휴지타운에 있는 그 절벽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산 같은 그 바위산이. 그래서 산길 이렇게 연결해주고 위에는 여기가 그 마을 회관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감이 이쁘네 여기는. 전투 영상의 썸네일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웬 치킨의 등장? 최후의 치킨 배틀. 오, 자, 지금 뾰족머리의 집 치킨이 한방 먹였어요. 자, 과연? 오, 낚시 플레이. 개화려해. 두두두두두. 무림보스 치킨 등장. 어차! 와! 세계의 대결이었다. 레고로 만든 자동 리모컨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자동 농장이지. 와, 저 정성으로 만든 공장이면은 네, 인정해줘야 돼. 뭐죠? 웬 주민이 있는 영상인데? 뭐야? 뭐야? 유령 주민인가? 왜 둥둥 떠다녀 저거? 버그인가? 누워서 뭔가 받아먹으러 오는 거 개 신기하네. 나와 친구가 게임에 더 많은 동물을 추가하는 리소스 팩을 만들고 있습니다. 술록이다. 안 그래도 마크의 동물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술록을 만들었네. 야, 이거 귀엽다. 설마 탈 수도 있어? 대박. 오, 주세요. 휴지타운에도 주세요. 메이즈러너라는 영화. 예전에 이거 봤었는데 보스도 있어. 이거는 나중에 한번 플레이를 해봐야겠는데. 보니까 밑에 뱀 모양의 보스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따로 알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실제로 점프를 해버렸다. 지금 농장을 케어를 하고 있고. 그냥 야생맵 아닌가요? 점프를 한다는 게 뭔 소린데. 오케이, 일단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한 뒤에 뭔가 나 그 PTSD 왔어. 와, 와, 뭐야? 위에서 각재고 있었네 이 자식. 이거 그 다음에 떨어지자마자 뿅 까꿍. 이거는 현실 비명 각이지.
파쿠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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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쿠르 개고인물. 어? 어? 먹혔어. 야, 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짝, 짝, 착, 착, 착. 아니, 뛰면서 모든 작업을 하네? 요 정도면 파쿠르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 고수 인정합니다. 예. 어! 아니, 요것은 실제로 크리퍼가 등장했다! 다섯 살 꼬마아이는 크리퍼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서 놀이터에서 애들이 이거 보고 비명 지르면서 놀았나봐요. 크리퍼다. 크리퍼의 실제 모습 너무 커였고 눈 빼고 나온 거 봐요. 한쪽 눈만. 건날개 리소스 팩의 첫 번째 버전이 곧 다운로드될 예정입니다. 건날개를 이렇게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수집하는 맛도 생길 수 있겠네요. 실제로도 야생에 건날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개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해요. 방금 그에게 칼을 던졌습니다. 뭐죠 이 어마무시한 제목은? A sleep and then we will get this done. And... Huh? 응? You guys hear that? 뭔가 소리를 들었어요? 우민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See anyone? 근데 아무도 없어. You guys, what are you guys up to? Oh my god, I just threw my freaking sword at him. 와. Oh my god, he's so fast. Holy moly, what the heck, dude? That scared me. It was so much. 야, 크리퍼에 이어서 우민까지? Oh my god. 저거 변명자였죠? 예. 만약에 혼자 저러고 있는데 저렇게 삥 돌아가지고 까꿍 하면은 기절 각이거든요 진짜. 왕국으로 변하고 있는 빙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섬. 오. 이거 빙산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은 빙산에다 이렇게 집을 지은 건가? 지형을. 오, 이거 이렇게 중세시대 느낌으로 배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마을도 나름 이쁘게 만들어 놨네요. 점점 왕국이 건설이 되고 있는 모양이구만. 여기는 성인가 보다.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죠. 내 친구와 나는 아이템 모델로 망쳐놓았습니다. 야, 너 칼에다가 무슨 짓을 해놓은 거야? 이거 다이아검을 엑스칼리버로 만들어 놨네요.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전설의 검 명검 엑스칼리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마인크래프트 4배살인. 뭐죠? 이 섬뜩한 제목은? 하늘에서 또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 이거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 느낌이 쎄한데? 안 돼! First blood. 제일 왼쪽에 있는 농부의 눈빛. 왜 이렇게 아련하죠? 곧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는 듯한 그런 눈빛입니다. 살려줘. 제발. 와! 와! 최후의 생존자. 깔끔하게 마무리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 아까 보여드렸던 메이즈 러너 있잖아요. 예. 그거 맵 홍보 영상인데 한번 살펴봅시다. 야, 맵 진짜 크다. 비 오는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게 제가 메이즈 러너 1은 봤었는데 영화를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막 인기가 많고 그런 저거는 아닌데 아마 외국에서는 거의 엄청 유명한 소설일 거예요. 아 맞네. 그 원에서 그 똑같이 그 구현해놨네. 와, 맵 크기 보소. 약간 어드벤처 맵 같은 건가? 같이 3구역? 약간 생존 맵 같은 건가? 와, 이거 만드는 거 진짜 빡셌겠다. 거의 뭐 원작하고 비슷하게 구현해 놓은 것 같아요. 물에서 뭐가 나오네.
이 거대한 미로를 탈출할 수 있을까? 땅땅땅땅땅땅. 약간 동료랑 힘을 합쳐서 탈출하는 느낌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짤방 사용관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꿀잼 짤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